자, 시타빵, 지크프리트 방어선, 48 패튼, 시티어 중형전차, 미국 중형전차인데, 패튼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야가 420이야. 기본 시야가 420으로 엄청 높은데, 단점이 10티어 미듬 중에서 제일 위장력이 나빠. 그니까, 시야는 좋은데 위장력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시야를 이용한 플레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왜냐면 위장력이 좋으면은, 막 수프 같은데 숨어가지고 적들 다 스팟하고 그러는데, 위장력이 나쁘니까 수프를 숨어도 들켜. 그리고 덩치도 엄청 커. 덩치가 지금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웬만한 헤비보다 더 커, 덩치가. 미둠인데 헤비보다 더 커. 그렇다고 주포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패튼의 주포는 미듬 중에서 최하위급 주포로 가지고 있어. 주포 성능이 10티어 미듬 중에서 거의 최하위급이야. 일단 패튼이 안 좋은 걸 줄줄줄 설명했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 거야. 패튼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전차입니다. 일단 여기서 야이 200탄 빠지는 소리 들렸지 방금?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한 게 그거야. 방금 200탄 빠지는 소리 듣고 과감하게 나가서 쏘는 거지. 방금 200톤 또 탄 쐈지. 골탄으로 볼다고 쏘고, 뒤에 E3가 있으니까 약간 뒤로 빠지고, 골탄으로 볼다고 한번 더 쏘고 빠지고. 200 같은 경우는 포탑이 티타임이 아닌 이상 골탄을 쓰면은 잘 뚫려. 200 포탑은 근데 티타임을 준 포탑은 잘 안 뚫려. 그건 알아둬야 돼. 티타임을 줘버리면은 그도 잘 안 뚫려. 여기 뒤에 야이백도 있고. 아우, 야이백한테 폭폭탄 맞았어. 야이백 여기 또 맞고, 여기서 대피돼가 돼가지고 일단 빠지게 됐어. 방금 내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냐면은, 아군 콩코러가 앞으로 붙었잖아. 그냥 콩코러 따라서 약간 지원적인 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적이 너무 많았어.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원은 커녕 흠씬 얻어먹고 뒤로 빠지기만 했지. 지나가는 적들 한 발씩 쏘는 거지. 지금 아군 헤비들이 너무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 200 오고 있다. 200 개피. E3 뒤에 있고. 그대로 끊고
밑에도 한 번 더 끊고. 자, 잘 보면은 초보들이 또 모르는 게 뭐냐면은 상대 옆면을 봤을 때 상대방이 다른 곳을 조준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옆면이 보이지? 근데 보통 초보들은 그냥 옆면이라고 아무데나 막 써버리는데 궤도 앞과 뒤쪽에 있는 궤도 축 스프로킷을 쏘는 게 좋아. 왜냐면은 스프로킷을 쏘면은 데미지 플러스 궤도까지 끊기거든. 그러면은 상대방이 수리 스킬을 안 배웠을 경우, 혹시 수리 스킬 안 배우고 수리 도구도 없을 경우에는 계속 쏠 수 있어. 계속 죽을 때까지 쏠 수 있어. 믿음 전차는 이 스프로킷 사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상당히 꿀을 빨 수 있거든, 스프로킷 사격만 잘하면은. 200이 뒤에 오고 있지? 200 죽이고. 이슬이도 오고 있어. 아, 이슬이가 너무 단단해. 뒤에는 T34랑 숙7이 있고, 앞에는 이슬이가 있고. 큰일 났지. 쌈 써먹힐 위기지, 지금. 쌈 써먹힐 위기. 자,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봤어. 일단 얘 한 발 쏘고. 아, 계속 끊겼네. 그래, 또 끊기고.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개구멍. 여기로 지나갈 수 있는 거 알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개구멍을 지나가 빠져나가서 E3 뒤치기. 4502도 오고 있지? 4502 죽이고 이슬이, 이슬이 빨리 마무리 지는 게 좋은데, 지금 이슬한테 한 방 맞으면 죽을 테니까, 오케이! 이슬이 탄이 빠졌으니까 신중하게 하체를 노리고, 이슬이 죽이고, 이제 숙7. 바이백이 숙7을 조금만 더 잡고 있으면 내가 숙7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숙7 한 발. 더 맞고 마무리 짓지. 내가 수치보다 장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치를 마무리 짓고. 뒤에 토토스 있어. 야이백이랑 토토스가 우리 베이스 쪽에 있고 지금 적 자주포랑 아군 경전이랑 싸우고 있고. 지금 아군 경전이 적 자주포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희망이 있어. 지금 조금의 희망, 코딱지만큼 희망이 지금 아군 경전이 적 자주포를 죽이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죽였네. 아군 경전이 내가 죽였네. 자, 이제 남은 거는 야이백이랑 토토스. 이제 아군 경전이랑 나랑 잘만 하면은 아군이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 조금 판단 미스. 방금 여기서 내가 죽은 거는 판단 미스야. 왜냐면은 여기서는 죽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은 지금 베스트 플레이는 뭐였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적배 쪽 가가지고, 이쪽 길 건너가지고, 이쪽 수풀에 들어가는 거. 이쪽 수풀에 들어가, 여기서 습한 놈만 있는 거는. 여기서 수풀에 숨어가지고, 적 구축전차 토토스랑 야이백이 오는 거 습한만 하고 있다가, 토토스랑 야이백이 기지방어하러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이쪽에서 지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역으로 내가 시가지로 가가지고, 이쪽 지역. 여기 약간 돌더미가 있지. 여기서 돌더미 끼고 토토스랑 야이백 뒤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최고의 플레이인데 이때 약간 생각이 짧았어. 내가 왜 이때 약간 방금 내가 말했던 전략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과감하게 갔냐면은, 야이백이랑 토토스가 이쪽으로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스팟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야이백이 빨리 온 거야. 내 예상보다 야이백이, 분명 아까 야이백이 우리 베이스 언덕 쪽에 있었는데 벌써 시가지 안쪽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코너 들고 있었어. 조금 아까웠지? 약간 아까웠어. 이거만 아니었으면은 완전 10캐리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판이었는데, 근데 이거 졌어. 이번 게임 졌어. 좀 있으면은 야이백이랑 토토스가 아군 경전차 잡고 자주포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게임은 졌습니다.